이번에는 네. 열애설이 하나 터졌는데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가수 중 여자 가수 중에 하나인데 이거 사심이 가득한 사심? 너무 좋아했던 가수인데 열애를 해요 어차피 뭐. 결혼도 하셔야 되니까 그쵸 네. 하니라고 아시죠? 하니 거기 여자 네. 멤버 그룹 멤버들 예. 그분하고 양재웅 씨라고 이제 열애설이 터졌는데 두 분이 올해 가서 이제 결혼까지 골인을 할 것인지 궁합이 어떤지 일단은 양재웅 씨는 복 받은 사람이지 양재웅 씨 복을 받았지 그래도 살든지 못 살든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 두 분은 연애운은 있어 연애운은 있는데 결혼하면 그렇잖아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서로한테 도움을 못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몰라 할매 그래 둘이는 연애운은 들지만 결혼하면 끝까지 못 간다 자꾸 그래 자꾸 서로가 힘들게 한다 자꾸 그러거든 근데 모르겠어요 힘들든지 말든지 허니 같으면 한 번은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아니 허니 같으면 멋졌네 지금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 나거든요 지금 한이가 1992년 5월 1일이고 이분이 1982년 6월 1일이면 저보다도 형이네요 그러네 예. 그럼 진짜로 그래요 둘이는 몰라 연애에서 둘이 알콩달콩하게는 갈 수 있다 하지만 둘이 결혼하고 둘이 자식을 낳으면 서로가 힘들지 않나 자꾸 그래 응? 그래서 나는 네, 두 분은 연애를 몰라 지금 1년은 한 것 같은데 몰라 더 오래 갈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인생에 뭐 궁합대로 다 가진 않아요 근데 그래 저 정도면 한번 살아볼 만하다 살아 이혼을 하든지 뭐라든지 몰라 연애를 오래 했으면 좋겠어 연애를 중간에 빨리 진행을 빨리 하다 보면 둘이 힘들다 자꾸 그래 그래서 몰라 연애를 오래 하고 진짜로 서로 간에 풍파를 이겼을 때 그때도 나쁘지 않다 그래 그때는 그때 결혼해라? 그때 결혼을 해라 일단 일찍 결혼하면 이혼한다? 그치 알겠습니다